안녕하세요. F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JW 생명과학입니다. 코드 번호가 234008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JW 생명과학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JW 생명과학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JW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W 생명과학 어떤 회사냐? JW 홀딩스의 자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거를 적어가면서 할까 하는데요. 잠시만요. 메모장에다가 좀 적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종목이 아니거든요. JW 생명과학, 과학이 되겠고, JW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초 수액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유럽의, 박스터라고 하는 업체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 수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0년 연말에 와서 중국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와 손을 잡고 진출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유럽과 중국에 수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는 없다. 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종목도 장기 투자의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느냐? 거래량이 굉장히 작다.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답답할 수 있다. 답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 투자할 만한 가치는 굉장히 있지만 빨리 가는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지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 JW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생각보다 알짜배기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JW 생명과 올해의 실적은 2020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JW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보유할 만하다.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26,100원 정도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지사항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 JW 생명과학은 딱
오늘까지만 방송을 할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보육형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여기 단기간으로 치자라고 하면 2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거래량만 좀 늘어났으면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끝까지 하고 싶은데요.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좀더이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를 할까 합니다. 그래도, JW 생명과학 계속해서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종목 발굴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JW 생명과학은 딱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 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은 뒤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전일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인 8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저희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